손치 않았던 과거의 어떤 날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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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던 과거의 어떤 날 예, 원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원은요 과거의 어떤 날, 과거의 어떤으로 부사구화를 시켰다. 밑에 있는 문법 설명 그대로 다 외울 거예요. 아니면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으로 언제 과거의 어떤 날 뭐 했는데 아니 원치 않았다고요. 이미지화 시키세요. 여러분들의 머리들은 얼마든지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아 원치 않았던 과거의 어떤 날 할 때 원은 과거의 어떤으로 부사구가 됐구나. 밑에 설명 쭉 읽어보시고요. 원은요 시간 명사를 뒤에 받아가지고 그죠? 과거의 뭐 이런 거 또는 밑에 보시면 day 과거의 어느 날, one evening 과거의 어느 날 저녁에, one fine Sunday 어느 화창한 일요일에, one summer night 어느 한 여름밤에. 그래요. 원래 부정대명사 원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하고 쓰여가지고 부사구 역할을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지요. 천치사 애시나 원이나 인 이런 것들을 막 집어 넣어가지고 많이들 틀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원이 왔을 때는 그 앞에 전치사가 이미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치사 붙이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원치 않았던 과거의 어떤 날을 그럴 때 원 앞에 전치사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원치 않았던 과거의 어떤 날. 예, 원 바로 다음에 시간 명사가 와가지고 과거의 어떤 예문을 밑으로 가서 보실래요? 키워드는요. One morning 과거의 어느 날 아침에 woke 예, 뭐지요? 잠을 깼다. Find myself 그래서요. 키워드는요. 네. myself죠. 뭐죠?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On a bench. 뭐죠? 어떤 한 벤치 위에. 아, 벤치 위에서 자고 있는 내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전명구인 원 앞에서 0.3초 동안 눈독을 들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 on a bench는 무슨 구일까요? 그럼요. 알아투예요. 왜? 벤치 위에 있는 내 자신을 그런 얘기죠. 벤치 위에서 자고 있는 내 자신을 그래서 형용사구가 돼서 알아투라고요. 그래서 깨고 보니 그죠? 그 결과 find myself 그래서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벤치 위에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벤치 위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 의역이 되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One morning이 과거의 어느 날 아침에 그래서 one morning이 왔으니까 awake, wake, W-A-K-E의 과거형이 왔네요. 이렇게 부사구가 됐다는 거. 맨날 전명구가 부사구를 뭐 주로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전치사 없이도 왜? 원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의 말이 의미가 들어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원치 않았던 과거의 어떤 날 이것을 머릿속에 딱 이미지로 시키세요. 원치 않았던 과거의 어떤 날. 예, 원 바로 다음에 시간 명사 왔을 때는 과거의 어떤의 뜻으로 쓰이는 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문 보실래요? 키워드는 뭐예요? 예, 위도우지요. 그렇죠. 예, 과부, 미망인을 뭐였어요? I met, 만났다는 얘기네요. One in tonight, 어디서 많이 봤던 거네요. 그렇죠. One 앞에서 눈독을 들이세요. 전치사가 없어도. 왜? One plus 뭐가 시간 명사가 왔었을 때, 그죠? 부사구로 돼가지고 뭐지요? 어느 겨울밤에 레스트요. 이 레스트라고 하는 말 앞에서도 디스나 레스트나 넥스트 이런 것들 앞에서도 전치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지요? 예. 그래서 one in a night, one in tonight 이것도 우리들은 부사구 알아쓰리가 되고요. Last year, 작년에 그런 얘기죠. 여기서는 last year가 작년에 뭐죠? 작년에 어느 겨울밤에 그랬으니까 부사구가 부사구를 꾸미고 있네요, 그죠? Last year 역시 알아쓰리가 됩니다. 우리는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에서 이렇게 알아 원, 투, 쓰리만 알게 되면 모든 구, 용법, 절, 예. 이것을 순식간, 0.3초 이내에 순식간에 느끼고 순식간에 파악하는 능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위에 문장에서, One morning, 아, one plus 시간명사니까 어느 날 아침에, woke, 키워드죠? 예. 잠이 깼다. 잠이 깨서 그 다음에 to 앞에서 눈독 들였기 때문에 myself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어디에서 자고 있는 벤치 위에서 자고 있는 내 자신. 그래서 on a bench는 are to 형용사구로 보시고요. 두 번째 문장 the widow 미망인 과부를 뭐였어요? 매트 만났어요. 원 앞에서 눈독을 들이셔야 되겠네요. 어느 겨울밤에 만났다 해서 알았으리 부사구가 되네요. Last year 뭐죠? 작년 지난해 겨울밤에 Last year 전체가 One Winter Night을 꾸며주니까 역시 알았으리 부사구가 부사구를 꾸미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원치 않았던 과거의 어떤 날 언제? 과거의 어떤 날뭐 하지 않았어? 원치 않았어. 원치 않았던 과거의 어떤 날. 원치 않았다는 뭐야? 원. 과거의 어떤 날은 뭐야? 과거의 어떤으로 부사구화.